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핫한 신상 쿠션 3가지를 1일 1 리뷰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가까이에서 발림과 피부 표현, 모공 커버 등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지속력 마스크 테스트 8시간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품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첫 번째 타자는 요청이 정말 많았던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 제품입니다. 이거는 리필이 안 들어있어요. 컬러는 23N1 샌드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눈으로 봤을 때 채도가 많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톤 자체는 되게 차분하게 나온 듯한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피부에 정말 얇게 밀착되는 타입이고, 얇은 제형인데도 이런데 커버력이 되게 높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얘는 제가 이전에 가볍게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만족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컬러 자체는 저한테 아주 살짝 하얀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피부에 비해서 좀 채도가 부족한 느낌인 거지, 컬러가 많이 하얗게 떠보인다거나 이런 컬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형이 엄청 촉촉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좀 가볍고 보송매트한 그런 타입인데도 발림이 답답하거나 텁텁하게 발리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쿠션 제형이랑 이 퍼프가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 펴발라도 들뜨거나 각질 결대로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피부에 정말 가볍게 밀착된 게 보이고, 그냥 내 피부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커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커버 한번더 해볼게요. 커버력이 쌓이는 느낌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얇게 펴바르는 용도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잔털이 정말 많은 부위에 막 펴발라도 끼이는 현상이나 밀리는 현상 안 보이죠? 진짜 가볍게 밀착되는 게 장점인 그런 쿠션이에요. 이렇게 바른 쪽을 비교를 해봐도 진짜 어디가 발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 제형이 정말 얇은 타입인데도 최대치로 모공 사이에 들어가서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모공 구멍이 완전히 다 커버된다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정말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이 되는데 모공 구멍 개수는 조금 줄어든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나머지 반쪽도 빠르게 발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저는 또 마스크 쓰고 8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남은 평범한 편인데요. 다른 부위보다 볼 외곽 부분이 비교적 많이 묻어나온 편이에요. 피부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해 보이는 편인데, 화장이 지워지긴 했는지 볼에 홍조가 드러나 보이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화장 벗겨진 부위에 아주 살짝 끼임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화장 벗겨진 부위가 티가 잘안날 정도로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가장 많이 닿는 코 부위도 벗겨진 경계가 잘 티가 안 나고 오히려 매끄러운 피부 표현으로 유지가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속력에서는 처음보다 유분기가 더 많이 피부에 올라오긴 했지만, 화장 무너짐 현상은 정말 적은 편이었어요. 코 옆에 아주 살짝 끼임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피부에 건조함 현상도 없고 심한 크리즈 현상이나 허옇게 들떠 보이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미세한 끼임 현상까지 다 개선이 되진 못했지만, 들뜨거나 두터워 보이는 느낌 없이 피부에 얇고 깔끔하게 발려서 수정 화장용으로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두 번째 타자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올뉴 제품입니다. 리필은 같이 들어있고요. 쿠션 컬러는 23호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컬러는 이쁘게 상아빛 옐로우 톤이 도는 듯한 그런 컬러고요. 톤 자체는 차분한 느낌보다 화사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되게 싹 스며드는 그런 느낌.
지금 터치하는 순간에 되게 리퀴드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고 몇 번 터치 안 했을 때 이런 모공이랑 피부결 사이에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색상은 저한테는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눈으로 봤을 때와 동일하게 옐로우 톤이 이쁘게 돌아서 많이 피부에 떠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제형이 되게 산뜻하게 윤기 도는 그런 타입인데 이런 데 큼직한 모공까지는 다 매끄럽게 채워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리뉴얼 되기 전에 비글로우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과한 광채감이 돌지가 않고 되게 피부에서 자연스러운 윤광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은 이런 왕관이 트러블이 다 가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붉은기 커버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넓게 자리 잡은 붉은기들이 매끄럽게 커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피부 결 사이에서 허옇게 일어나거나 끼는 현상이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고요. 속광이 느껴지는 이런 은은한 광채가 나서 피부 결이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커버력 쌓이는지 볼게요. 제가 어제 또 간식을 많이 먹었더니 왕건이가 올라와가지고 커버력이 쌓이긴 쌓이는데 계속 덧바른 부위가 두터워 보이는 특유의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펴바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만 균일하게 한번 커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공 커버. 코 표면도 되게 윤기 나는 매끄러운 피부 표현으로 터치가 되고 모공 구멍이 다 매끄럽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뭇한 블랙헤드 커버가 되게 잘 되네요. 그래서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나머지 반쪽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펴발라주는데요. 지금 저한테는 컬러가 살짝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만졌을 때는 매트한 느낌보다 살짝 쫀득하게 묻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 쓰고 8시간 뒤에 돌아와서 묻어남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적게 묻어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위보다 코 부분이 비교적 많이 묻어나온 편이고요. 피부 전체적으로 보면 코 부위와 볼 전체적인 부분이 화장이 벗겨진 게 티가 많이 나는 모습이고요. 앞볼 부위를 가까이에서 보면 화장이 벗겨진 부위에 모공 사이 끼임 현상이 살짝 보이는 편인데 볼 쪽에 건조함이 느껴져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질이 들떠서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로우 타입의 쿠션이라 그런지 코 부위에 화장 벗겨짐 현상이 특히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지속력에서는 피부 전체적으로 들떠 보이는 현상과 모공 사이사이 허옇게 끼어 보이는 현상, 그리고 건조해서 느껴지는 주름 사이 크리즈 현상, 각질 부각 현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화장 들떠 보이는 현상이 좀 더 더해지고 각질 부각 현상이 커버되진 못했지만 코나 앞볼 부위에 또렷하게 지워졌던 화장 벗겨짐 현상이 매끄러운 표현으로 개선된 모습이에요. 오늘의 세 번째 타자는 클리오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입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 리필이랑 픽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컬러는 4호 진저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눈으로 봤을 때 쨍한 옐로우기가 많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차분한 느낌보다는 화사해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피부에 지금 터치하자마자 쿨링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요. 퍼프에 묻어나온 거는 무게감이 살짝 있겠다 싶었는데 피부에 터치하는 순간 정말 가볍게 리퀴드한 느낌으로 밀착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렇게 왕건이 트러블 위에 발랐는데 붉은기가 빠르게 커버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존의 광채 쿠션은 오일리한 느낌의 광채였다면 이번 광채 쿠션은 이렇게 피부에서 매끄러워 보이는 윤광이 나는 듯한 그런 광채예요. 어제 사용했던 비글로우 쿠션보다는 조금 더 이쁜 광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션 제형 자체가 좀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공이나 이런 피부결, 주름 사이에 매끄럽게 펴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클리오 쿠션 중에 가장 가볍고 산뜻한 느낌의 제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커버도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랑 이렇게 많이 쌓아도 붉은기나 트러블 커버가 매끄럽게 되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피부에는 채도가 조금 낮은 듯한 그런 컬러여서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하얗게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찍힘 현상이 있을 정도로 많이 촉촉한 제형은 아니고 되게 가볍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코 모공 커버해볼게요. 코 모공 커버는 진짜 잘 됩니다. 와, 지금 몇 번 터치를 안 했는데 바르는 순간에 이쁜 윤기가 돌면서 블랙헤드랑 모공 구멍이 매끄럽게 커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나머지 반쪽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줬고요. 지금 다 픽싱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가락에 묻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픽싱이 깔끔하게 됐어요. 묻어남은 마스크 쓰고 8시간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세 가지 쿠션 중에 묻어남이 가장 적은 편이에요. 피부 전체적으로 보면 코 부위에 유독 화장이 벗겨진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고요. 앞볼 부위를 가까이에서 보면 티날 정도로 화장 벗겨짐 현상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건조해서 느껴지는 크리즈 현상이나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다만 마스크가 가장 많이 닿는 코 부위를 보면 콧대부터 코끝 부분까지 화장이 전체적으로 지어진 게 보여서 얼룩덜룩한 피부 표현으로 보이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속력에서는 피부 전체적으로 크리즈 현상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편이었는데요. 쿠션을 바르고 1시간 뒤부터 피부 속당김이 느껴져서 한번 보니까 각질이 들뜨는 현상과 주름이 잘 지는 부위에 크리즈 현상, 그리고 컬러가 처음보다 더 허옇게 떠 보이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또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화장이 많이 지워졌던 코 부위나 앞볼 부위는 매끄럽게 커버된 모습인데요. 이미 피부에서 건조함 현상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 전체적인 크리즈 현상이나 각질 들뜸 현상까지는 개선되진 못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핫한 신상 쿠션 3가지 1일1 리뷰를 마쳤는데요. 얼굴에 바를 때는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 그리고 클리오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 둘 다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력 테스트랑 마스크 벗겨짐까지 본 후기로는 3가지 쿠션 중에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또 댓글로 리뷰 궁금한 제품들 적어주시면 제가 3가지 제품들 모아가지고 빠르게 리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